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소한의 칼 사용으로 안전하면서 간단하게 포켓몬 도감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어찌해야 안전할까 고민을 하다 재단이 된 나무 파츠를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용된 파츠 정보는 링크로 걸어둘게요. 먼저 2번, 7번 파츠를 교차로 붙여줄게요. 목공본들을 이쑤시개에 발라 파츠 측면에 발라주세요. 그 위에 7번 파츠 3장을 붙여 조금 더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상단 틀을 만들어줄 건데요. 7번 파츠를 사용해 만들어줍니다. 재단 사이즈는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칼로 파츠를 잘라주고 목공본드로 붙여줍니다. 이어서 DIY 빵 쟁반 파츠 중 측면 파츠를 둘러주고 튀어나온 부분은 도감을 뒤집어 자른 후 사포로 자른 표면을 살짝 샌딩해줍니다. 6번 나무 파츠 3개를 화면처럼 붙여주고 7번 파츠를 가로 5cm로 잘라준 다음 자른 부분은 사포로 샌딩해줍니다. 목공 본드가 마르는 동안 점토로 버튼을 만들어 볼게요. 점토는 하티스 점토를 쓸 건데 형태 잡기도 쉽고 자르기도 쉬워 선택했어요. 점토를 판판하게 밀어주고 패턴 도구로 찍어줍니다. 센서 부분을 방구로 만들고 싶다면 점토를 동그랗게 한 뒤 건조 후 반으로 갈라주면 됩니다. 이제 아크릴 물감으로 도감을 채색해줍니다. 6번 파츠를 붙여준 판은 흰색으로, 5cm로 잘라둔 7번은 검정색으로 칠해줍니다. 건조된 버튼 한 개만 까맣게 칠해주고 15번 파츠는 화면처럼 밑부분만 칠해주세요. 그리고 도감 위에 순서대로 붙여줍니다. 15번 파츠는 1cm로 3개 잘라주었어요. 이어서 버튼과 센서를 붙여주세요. 8번 파츠를 2.2로 자르고 채색한 뒤 붙여줍니다. 남은 조각은 십자가를 만들어줬어요. 이제 센서와 버튼에 크리스탈 레진을 올려주겠습니다. 크리스탈 레진은 주재와 경화재 비율을 1:1로 계량 후 잘 섞어줘야 단단하게 굳습니다. 액체 조색제는 조금씩 넣으면서 원하는 색을 내어주세요. 한 번에 부으면 흘러내리기 때문에 조색한 레진을 소량만 붓고 이쑤시개로 넓혀줍니다. 센서에 팔가루를 올려도 영롱하니 이뻐요. 끝으로 바니쉬를 발라 마무리합니다. 짜잔! 포켓몬 도감이 완성되었어요. 뭔가 포켓몬을 찾으러 숲으로 가야 할 것 같네요. 영상 중에 나온 피카츄도 조만간 메이킹 영상으로 업로드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